하지만 끝판왕은 따로 있었으니 입장 전부터 비장함이 넘치는 개그우먼 김혜선 씨.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춤 입장으로 식장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렇게 유쾌한 신부 입장 앞으로 또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눈과 귀를 더 즐겁게 해주는 결혼식 특별 이벤트입니다. 드디어 갑니다. 만세! 특히 신랑의 만세 삼창은 필수 이벤트 중 하나였죠. 이거는 고전적이에요. 이번엔 만세 삼창에 새 역사를 쓴 분이 있습니다. 옹달샘의 두 번째 품절남 유상무 씨. 아, 신명의 만세를 축하하는 저는. 맞다. 그의 부엉이 개인기가 결혼식에 쓰일 줄은 몰랐겠죠. 이야. 뿐만 아니라 파이터 김동현 씨는 자신의 킥펀치를 신부를 향한 사랑 고백에 사용했고요. 4월에 신부가 된 애프터스쿨 정아 씨는 8년 전 인기 가요에서 선보였던 이 안무를 재현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더라고요. 드레스를 입고 다시 북을 잡았습니다. 너무 귀엽네. 아직 녹슬지 않은 것 같죠? 지난주 따끈따끈식을 올린 허민 정인옥 씨 커플의 식장에도 신부의 넘치는 끼가 발휘됐는데요. 개인기를 아낌없이 발산하는 신랑 신부들의 이벤트로 결혼식은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신부가? 다음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축가. 이렇게 이제 사랑의 노래들. 예. 성시경, 유리상자 뭐 이런 거죠. 축가하면 이렇게 달달한 노래들이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단골이 계시죠. 이번엔 선곡조차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흘러나오는 전주부터 구수한 이 곡. 풍경 가락에 참지 못하고 무대를 점령한 김동현 씨 아버님. 특별한 축가 덕분에 이곳은 파티장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을 시집 보내던 배동성 씨도 스웩 넘치는 DJ로 변신. 맞아요. 배동성 씨가 DJ로 숨겨둔 랩 실력까지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붙여 앤섬.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공중고개가 한창인 이곳은 바로 이세창 씨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웨딩 사진조차 평범하지 않았던 이세창 씨 부부. 와. 물속에서 촬영한 웨딩 화보로